지금부터 양심적으로 살겠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살자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예.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알고 예.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. 예. 그럴 때 본인은 이제 양심적으로 살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가해자 쪽이잖아요. 지금 가해자 쪽에서 그렇죠. 앞으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,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포를 하시면 안 돼요. 죄가 많으면 선포, 조용히 양심을 하시면 선포부터 하시려는 것도 지금 또 내 뜻대로 남들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. 내가 안 해보는데 내가 모르는 걸 남한테 권하는 거는 그게 비양심적입니다. 내가 해봐야 돼. 나부터 내가 변해서요 좋아 보인단 말 나오게 만들어야 돼.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좋다. 그래서 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그 전에 지은 죄도 알겠고 이렇게 사과도 하게 됐다. 이렇게 바로잡게 됐다.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도 자명해져요. 근데 선포한다는 건 되게 갑자기 가해자가 와서 이제 양심적으로 살자 그러면 뭐지? 나는 손해만 입었는데 이제 나한테 양심까지 요구하네. 이제 오해하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봐보면은 오해 여지가 많죠.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이게 말로 먼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자명하거든요. 내가 행으로 하면서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나 이렇게 살 거야는 이건 좀 자명하지 않습니다. 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함부로 선포할 게 못 돼요.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선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한참 가봐야 알아. 이게 아 이런 게 양심이다. 그때 양심은 그거예요.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. 지금 하시면 돼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실 때 또 막 선포하고 싶고 이런 거보다 지금 그냥 하시는 거예요. 몰라 하시고 남이 알건 모르건 결과도 기대하지 마시고요. 다만 양심을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. 우주가 그렇게도 안 해줍니다. 다만 내가 양심을 하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올 거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손해가 서로 상대방한테도 손해가 갈 거고 나도 그걸로 손해를 입을 거다. 일단 내 도덕성이 깎이겠죠. 내 긍정적인 자아상이 무너지겠죠.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시겠죠. 가책을 받으시겠죠. 일단 이런 결과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만 알고 움직이시면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양심하는 수행 이걸 수행으로 알고 하시더라도 양심 수행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그런 겁니다. 말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그냥 해버리기. 내가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기. 내 마음을 자꾸 바꿔서 쓰다 보면요 상대방도 알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 속의 존재인데 상대방이 자꾸 다른 신호를 보내면 이쪽도 예전같이 신호를 못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궁금해하게 돼 있고 같이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상대방이요, 내가 상대방한테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자, 막 이렇게 말하기 힘들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요, 이겁니다.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면요, 상대방도 같이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니까 뜻이 맞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, 아니라면요, 내가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대해버리면 상대방도 나도 같이 그냥 잘 될 뿐이에요. 그러니까 같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. 나도 양심할 테니 너도 양심해라.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실제 많은 관계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말도 못 하실 거예요. 다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면서 삶으로서 상대방도 이상하게 저 사람이 요즘 더 편하다. 이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. 이상하게 더 편하고 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지 않고 또 나한테도 뭔가 밝은 기운이 온다. 이러면 성공하신 거죠.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게 양심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죠. 남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. 내가 먼저 하시고. 물론 이제 서로 말도 하고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편한 관계라면 뭐 그냥 당연히 하시면 되지만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 또 내가 가해자인 관계도 많을 텐데요. 그럼 벌써 몇 배로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죠. 내가 먼저 보여주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